요즘 작업할 때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어느 순간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가님의 작업시간 집중력 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동 거는 데몇 달씩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분들이 앉는 순간 집중하는 분들인데 저의 경우는 집중이 잘 되고 오래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지금 짜고 있는 내용 미쳤어 대박 해재밌네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오 겠어요 가끔 오지 보통은 의, 의문 의구심 불안함 같은 걸 껴안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작업이 관성이 붙을 때까지 몇달 정도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꾸 딴짓하게 되고 딴짓하고 싶은 상황을 이겨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절박함 즉 마감 그 외에는 일부러 기분전환 한다고 장소 옮겨 보고 음. 음악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저는 그림 작업으로 들어가면 너무 재미있는데 아껴뒀던 예능들을 쫙 몰아놓고 그거 듣는 재미로 계속 앉아서 작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에 유지는 그림 작업은 어렵지 않아요. 타이머 맞춰놓은 한 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운동 좀 하고 몸 풀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스토리짜고 기획하고 콘티츠할때 이때가 진짜 힘든데 그때는 다른 걸못 보잖아요. 주로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그래서 절박함이랑 재밌다. 잘 나왔다 이거. 이 느낌이랑 이다 근데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둘다 결국은 울면서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음 결국 마감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모두가 모두가 무슨 짓이든 합니다 모든 작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브가 어려운 거예요 마감이 저 멀리 있는데 지금 굳이 라는 마음을 내 머리는 안 하는데 내 심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양년 님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해드릴 순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피가 되고 살이 되지는 못하지만 조금 털럭이라도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내가 작업을 할때 집중력이 제일 날리는 힘든, 제일 집중이 안 되는 공정하고 집중이 잘 되는 공정, 이거를 스스로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작업하는 스타일이나 내 작업 공정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공정, 싫어하는 공정, 잘하는 공정, 힘들어하는 공정,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스스로를 컨트롤 하는 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포한님 말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건강 상태, 특히 운동 관련돼서 건강 상태가 떨어질수록 작업 집중력은 확확 떨어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놓고 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연재를 할 때는 집중력 문제가 좀덜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목소리>